높아서 너무 좋아. 그냥 좋아. 완전 좋아. 처음부터 제일 좋아. 겁나 좋아. 이유 없이 이시 좋아. 힙하잖아. 이상 52세 자영업자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세요. 진짜. 네. 진짜 언니 맞죠? 네, 그럼요. 네. 아니 또 화사 씨 주위에 좋은 언니들 많잖아요. 우리 뭐 효리 선배도 그렇고. 네, 그럼요. 정화 선배, 완선 선배, 보아 선배. 은지 언니. 어? 그 반열에 껴주시나요? 당연하죠.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신곡 진짜 딱 나왔을 때 언니들 반응도 궁금해요. 우리. 이제 이거 앨범 나오기 전에 엄정화 선배님이랑 보아 언니랑 같이 셋이서 뭔가 의도치 않게 청음회를 가졌어요. 우와. 근데 그때 이제 두 분 다 너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든든해요. 심지어 엄정화 선배님은 막 챌린지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봤는데 선배님이 또 무대 이제 행사장에서 또 막 이렇게 쳐주셨더라고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인별그램을 하니까 정화 선배님께서 약간 말없이 깜짝을 올렸나? 챌린지 맞아요? 서프라이즈였어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정말. 언니들도 우리 화사실 너무 사랑하고 동생들도 사랑하고 정말 친구들도 사랑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또 놀라주셨는데. 아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그냥 재밌고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은지 언니를 처음에 뵀을 때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텐션 감당이 낯설고. 에, 근데 아, 이제는 또 뭔가 그 중에 한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어머, 좀 편안한 분 중에 한 분. 편안한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그냥 뵈면 너무 반갑고 좋고. 제가 또 칩바는 잘해요. 텐션 줄 대로 팍 주고 또 잠깐 필요 없어요. 아, 좀 쉬세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아 제가 꼭 나오겠습니다 해도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초대를 해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또 나오겠습니다. 다음 컴백 때 또 놀러 오겠습니다. 은지 언니가 있다면.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